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축의 배설물 냄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농가의 노력으로 주변의 악취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최영은 기자,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원래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인데 양주시에 주거단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 서울이나 주변 도심에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농가에서 풍기는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늘어났는데요. 먼저 담당 공무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주시는 그 수도권에 위치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 택지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개발 지역 인근에 있는 축산 농가로 인한 악취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가까운 데는 한 저 뭐 500m 정도, 300m 정도 이제 인접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악취가 이제 그 저 전파되는 게 거의 뭐 1km, 2km까지 전파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이제 불편을 겪고 있고, 고정적으로 여기 계속 사시던 분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이나 아니면 도시 지역에서 이제 유입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희 개선문에서도 악취 사례를 여러 번 취재했는데요. 얼마 전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차로 10분 거리 있어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설명대로 1km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면 충분히 축산농가의 냄새가 주거지역까지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 끝에 이 축분 냄새를 줄인 농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양주에 위치한 한 젖소 목장입니다. 보기에는 여느 목장과 달라 보일 게 없는 곳입니다. 보통 이런 농가에 들어서면 냄새가 나고 동물들의 배설물 때문에 모인 파리들이 잔뜩 꼬여서 정신없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젖소를 100마리 이상 키우는 농장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기 젖소들이 밟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배설물인데요. 배설물을 밟은 젖소들은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방 발생한 배설물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된 배설물입니다. 얼핏 흙처럼 보였는데요. 축분을 겹겹이 쌓아두면 미생물 분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래의 배설물 형태에서 부엽토, 즉 흙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젖소 배설물이었던 건데 제가 코를 바짝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등산로를 걸을 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긋한 흙의 향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축분을 겹겹이 쌓아서 6개월 이상 발효시키면 저렇게 흙의 형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축산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소의 생똥을 부엽토 같이 섞어서 수분 조절하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발효된 퇴비는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된 퇴비가 기본 바탕으로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게 되면은 부엽토 냄새가 납니다. 이 부엽토 냄새가 나는 기본 베이스를 갖는다 그러면 축산 농가들은 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목장을 운영하는 고상훈 대표는 이렇게 축분을 발효시키는 방식은 물론 젖소에게 유산균을 먹이는 방식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젖소의 먹이에 유산균을 섞어서 먹이면 배설물 자체에서도 냄새가 덜 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 끝에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포식동물이긴 한데 이 장내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숫자로 알 수 없는 10만 가지 이상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것을 유산균으로 응집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효과는 점점 좋아졌어요. 도심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젖소에게 유산균을 먹이고 난 뒤에는 냄새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파리와 같은 벌레도 덜 꼬이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 젖소가 건강해져서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고 더 좋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덕분에 깨끗한 목장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낙농유구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추진해서 해마다 여러 농가에 시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낙농유구협회 관계자에게 관련 설명 들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우유가 얼마나 깨끗한 사육 환경에서 우리 낙농가들이 잘 관리해서 생산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축산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축사 환경이 미흡한 목장들도 사육 환경 개선의 노력에 동참해서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군요. 앞서 그 젖소 농장의 사례 살펴봤는데요. 양주시에는 이런 축산 농가가 500곳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들 농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는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양주시는 1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이 예산은 상당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우선 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밀폐용 고속 발효기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6곳의 농가에 지원을 해서 축분이 빨리 발효가 돼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통해 전 농가에 대해 미생물 제재를 지원하는데요. 미생물 제재를 가축들의 배설물에 뿌리면 발효가 촉진돼서 역시 악취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매주 수요일마다 축산 환경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요일마다 그 주변에 이제 축산 환경을 좀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게끔 하고 있고 그 외에 탈취제 살포라든지 그다음에 축분 처리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축사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악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각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축사시설의 정리 정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축분을 계속 발효하고 처리함으로써 이제 그 악취를 저감시키자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축산 농가들도 다시 한번 그 본인의 축사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인근의 주민들로부터는 이제 좀 축사 시설이 깨끗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호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장 근처에 가면 악취가 날 거라는 고정관념 이제는 버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의 축산 농가 인근에는 냄새 관련 민원이 존재하는데요.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아침 민원이 사라지는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수고했습니다.